경기도가 지난해 화물 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지원을 포함한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9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수출비 물류 지원 사업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기도가 비상경제 대응 차원에서 6억 원을 긴급 투입해 시작한 것으로 수출 중소기업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돈은 올해 분기별 1회씩 총 4번에 걸쳐 수출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의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수출 금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입니다. 돈은 적격 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는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